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 10만 명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약 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새로 창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증가했고 문을 닫는 중개업소는 줄어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8월 보상 공고를 내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올 상반기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